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저기 주시는데 뭐 하지도 않았는데 재밌지 않아요? 전대사. 맞아. 재밌잖아요. 전대사. 아 이거 지금 너무 방송 너무 미션 클리어 하듯이 하신 거 같아요. 해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흐름을 탔어요. 너는 지금 뭐 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야? 뭐 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야? 아 그럼요. 예, 예. 아니 근데 어떤 관상가분이 네. 그러시는데 그 해투 MC들 사이에 정말로 관상으로 봤을 때 상극입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누구랑 누굽니까? 누구랑 누굴 것 같으세요? 솔직히 저는 그거를 본방으로 봤습니다. 아 어? 그래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했구나. 네네네. 저랑 정말 상극인 분이 누구? 명수 형님. 아 네, 저랑은 아예 상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리고 저랑 유재석 씨도 네. 저랑은 그렇게 궁합이 좋진 않다고. 아 진짜? 네. 그렇게 안 맞으면 그쪽만 빠지면 되는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맞춰가지고 그래요? 예, 네, 맞춰가지고 돼서 안 맞지만 맞춰가지고 네, 이제 또 개편 시즌이 오니까 네네. 어, 어떻게든 또 방송사에서 그럼요. 이런저런 또 결정을 내릴 겁니다. 자, 봄과 가을을 사랑하는 남자들. 아니 꼭 유재석 씨가 아니고 네. 어떤 식으로 그럼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이제 재석 씨하고 저하고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요. 요즘 그 가요계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우리 그 직접 택한 아이돌 그룹이 됐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해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국민 프로듀서가 되셔가지고 우리 예능 스타들을 직접 픽해주시면 됩니다. 네. 2018년도 예능을 경영할 우리 예능 거물 네 분을 모셨습니다. 예, 이분들께 하는 예, 예. 2018년 예능 픽 지금 한번 오늘 대박입니다. 그렇다고 뭐 끝나고 나서 뭐 투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가장 웃기면 그 사람이. 그럼요. 아, 그럼요. 픽업이죠. 예. 실시간 그 뭐 이슈. 그렇죠. 검색어가 바로 예능 그 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름 힘든 시간이긴 해요. 예, 예, 예. 네. 자, 그러면 소개를 한번 해보죠. 네.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네. 여기 2018년 예능 선거인것도 예능의 예능 대세들이겠습니다. 모두 국가대표 예능 스타를 뽑을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소개타임! 국민 프로듀서들의 배꼽을 훔칠 첫 번째 예능 픽.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예능 만렙을 찍은 대세 오브 더 대세. 대세 오브 더 대세. 2018년도에도 전성이 되겠습니다. 명불허전 예능 퀸 방나래! 아니 아침 8시에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침 8시에 흔들 정도는 아니죠. 아 일단 저 우리 나래봐. 그렇죠. 예. 나래봐. 대그룹. 작은 꽃주가 더 웃기다. 예. 키 빼고 다 가진 남자. 정경화. 경환 씨는 이렇게 잠깐 보면 진짜 반가워요. 네. 적당히 반가운 남자 홍경환 씨에 이어서. 국민 프로듀서님의 배꼽을 훔칠 세 번째 예능 픽. 그럼요. 예능계 킹메이커. 굉장히 결이 다른 송은 씨가 지목한 2018년 최고의 라이징 스타죠. 네. 끼도 입덕도 다 같은 사랑스러운 응원 미녀 박지선 씨. 환하게 이렇게 맞이해주면 다음 누구죠? 누구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만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바쁘면 안 나오셔도 되는데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배꼽을 훔칠 네 번째 예능 픽입니다. 누굽니까? 자 요즘 인터넷 기사를 두배하고 있는 이슈메이커죠. 프로 복증러에서 프로 복증러로 제3회 전성기를 맞이한 조세호! 이거 아, 시급이
정말 우리 저 네 분이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바쁜 분들이에요. 예. 네. 아, 다 바쁜 건 인정하겠는데 조세호 씨가 본인 생각이. 아, 저도 좀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해피투게더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메인 작가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게스트가 나래 씨, 경환 씨, 시선 씨 그리고 너야 이렇게 하셨어요. 아, 진짜?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너의 이야기도 한번 또 들어보고 싶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오늘 정말 해피투게더의 섭외를 받고 온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누구 빵꾸 났지? 빵꾸가 뭐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사실 또 이게 또 개편철을 앞두고 게스트로 조세호 씨가 왔다는 거 의미심장. 이런 사인 하나하나가 뭔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신중하게 선택된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 유종의 미. 유종의 미를 거두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좀 더 해야 돼요. 제가 해투 저기 이제 바뀌기 전에 지퍼 있었잖아. 지퍼 있을 때 느낌. 예, 2주 전에 거지로 한번 출연했거든요. 예, 2주 전에 거지로 한번 출연했거든요. 게스트로 지퍼로 하면서 출연하고 바로 갈아 꺼졌거든요. 이제 가족이 아니라 게스트로 만나고 싶다. 제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이 방금 얘기하는데 조세호 씨 여기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아, 근데 뭐 뭐든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면.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압력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70피예요. 아니 근데 둘이 침이 이렇게 두 분이 맞아. 최근에 결혼해가지고 실험부부로 출연한 거 스토리 진짜 듣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 잘 부탁해요. 제 마누라입니다. 자, 조세호 씨가 사실 그 프로 불참너 이후에 약간 또 좀 인기가 빠지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했었는데 이제는 뭐 무도 동참 이후에 프로 보침너로 프로 보침너라는 별명이 너 뻔하는 거 아니야? 가족들이 많이 좋아한다고요? 일단 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예전부터도 제가 너무나 나가고 싶어하던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이제 많이들 축하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세호 씨 들어갈 때 뭐 그냥 잠깐 출연이냐 진짜 식구가 되는 거냐 가지고 얘기 많았잖아요. 네네. 뭐 문의 전화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매주 불러주시니까 이제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주변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자꾸 주변에서. 너 불러주니까 너 그거 멤버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이제 멤버가 됐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행복감이 너무 좋다. 아니, 열심히 해야죠. 재석 씨가 전화를 그렇게 되면서요. 아, 평소에? 예,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뭐, 생아지도 선생님처럼,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냐는데, 그런 게 전혀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본인 얘기만 하라고 다 끝나요. 어떻게? 어디야? 예, 형, 집입니다. 건방지게. 갑자기? 집이라는데? 집이면 건방지게. 이때 있으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지. 집에 있으면 어떡해? 아주 건방지구만. 알았어요. 이따 전화할게. 딱 끊었어요. 제가 어저께도 전화했잖아요. 네, 어제도 전화하셨어요. 네. 어제, 전화가 어제는 두 번이 왔어요. 낮에 한 번 오고, 저녁에 한 번. 낮에 전화 와서, 어디야? 집입니다. 건망지구만. 뭐 아직 밥 먹고 있습니다.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전화 끊었어요. 저녁에 밖에 나갔어요. 어디지? 예, 저녁 먹고 있습니다. 건망지구만. 누구랑 있지? 남창이랑 있습니다. 건망지 녀석이 한 명 더 있구나. 남창이 좀 바꿔줘. 남창이가 받았어요. 예, 형님 뭐 하는데 뭔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다고요, 남창이 씨가. 예, 그런 식의 장난을 많이 치시는 거고. 밖에 전화가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가 오늘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하고 안 좋은 이모티콘을 한 40개 정도 보내줬어요. 제가 자주 보내주죠. 해골, 악마, 국물 이런 걸로 국가하라. 네, 국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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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잘 챙겨주세요. 국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래 씨가 오늘 내가 녹화장에서 입 조금만 놀리면은 여기 몇 분? 세 분 정도 고별 방송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 외에 세 명은 이게 마지막 방송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작진들한테. 이게 방송이 어디까지 되냐고. 일단은 제가 입만 열면은 뭐 세 분 정도. 그러니까. 세 분 정도. 전체적으로. 제외한 세 분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세 분인지. 이 안에서 세 명이죠. 아, 근데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나래 씨가 입을 띄는데 옆에서 전현무 씨가 봤어요. 이거를 좀, 왼발을 왜 이렇게 많이 오니? 나예요? 아, 나는 안 말도 안 했어요. 그래요? 제이하면은 저 박나래 씨 이민가요.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나래 씨에 대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 씨도 많이 알고 있죠. 너무 많아요.
그동안의 의리로서 네. 참고 있는 거지. 아니다 싶으면 뭐 나래 싶고 이야기가 한 여섯 개 일곱 개는 그런 거 같아요. 오빠 나는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인터넷 방송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언제 만나자 오빠. 아니 뭐 영원 아저씨 같은 인생 살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분 출연하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 지금 박지선 씨예요. 예, 저는 뭐 구설수도 없고 네, 너무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서. 네. 네. 소소하거든요, 에피소드들이. 연예인치고 너무 지나치게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네. 예? 아까도 교육자 같다고. 옷도 교육자처럼 입고 왔다고. 저도 저 들어올 때 햇살 놓친 줄 알았어요. 햇살 씨가 제2의 그 엄영수 선배님처럼 네. 본인이 인사할 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아, 인사 좀 드릴까요? 예. 네. 네, 지선 씨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피투게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롱타임 노시 정말 5년 만인가요? 잘들 지내셨나요?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바닥도 얼고 수도도 얼고 보일러도 얼고 다 얼어붙었는데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녹아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 어떻게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아침 3일로 끝났나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과신상담해서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저 삼목일관 박수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Shut up, baby. Shut up, baby. Shut up, baby. Shut up, baby. 인사말만큼 그렇죠. 두겨지 마시고 나가면 진행이 대박인데. 아, 이거 나가지고 대박이라뇨. 형 얘기 줄이면 정충. 형 얘기 들으면 충분히 나가요. 줄일 것도 있지. 야, 여기 전쟁이구나. 박창재 지금 화났어요. 박창재 화났어요. 아, 여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거의 쌈판이네요. 사실 박지선 씨가 진짜 그 아까 본인이 얘기했지만 5년 만이에요. 네. 근데 예전에 그 해투가 저희 그 치부책 그 편이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로 갔어요. 네가 만두를 사왔는데 지선이가 다 뺏어 먹었다. 썩을 년. 지선이가 내 손톱을 너무 바싹 깎아서 손이 아프다. 썩을 년. 치부책만 남기고 5년 동안 사라진 다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책만 남기고 온다. 예, 예. 치부책을 남기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송은희 네. 씨가 나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예. 2018년에 대세는 박지선이 네. 네. 아,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2018년은 누굽니까? 안영미 씨하고 굉장히 결이 다른 박지선 씨하고. 아~ 박지선이 2018년 대두다라고 그렇죠. 픽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2016년에 김숙 씨. 예. 그렇죠. 2017년에 김승민 씨를 띄운 분이에요. 2018년에 지금 박지선 씨예요. 근데 그분의 예언이 다 맞고 있거든요. 맞죠? 다 맞아요. 진짜 네. 제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리고 어깨도 좀 들뜨기도 하고 그랬더니 김숙 씨가 저한테 쓱 이렇게 오시면서 제 들뜬 모습을 보시고 네. 지선아 들뜨지 마. 원래 언니가 좀 픽이 자자.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양치질 하듯이 픽을 하신대요. 안영미 씨한테도 얘기했거든. 2018년은 바로 너다고. 저는 거의 뭐 송은이의 101처럼 네. 1년에 한 101명 정도 픽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얻어 걸리는 거야. 그 중에 걸리는 거고. 근데 또 뽑아주셨으니까 특히. 아, 그럼요. 제가 이제 송은이의 강다니엘이 되기 위해서. 아~ 역시 이게 좀 역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네. 많이 읽으시니까 쓰는 단어들이 무술련 주인공은 나야 나. 아~ 네. 너야 너. 저희 선생님이 주문하고 다른 사용이 굉장히 달라. 무술련이잖아요. 나야 나.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형격한 차이라고 하죠. 아,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누구 얘기하시죠? 쓰는 게 거의 의사밖에 없어. 아니야, 예술 의사. 의사를 좋아해. 의사로. 왜냐면 뭐야? 자이자이. 미안하고 힘든데.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자 오늘 박나래 씨 아 나래 봐 놓치지 않았네요. 아 반갑습니다 설 회장님. 아유 회장님. 예. 진짜 바쁘거든요. 아, 근데. 네. 아니, 나래박은 진짜 바빠요. 최고 선생님이고, 네. 사실은 그 우리 박나래 씨가 너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네. 그, 저, 나 혼자 산다 하잖아요. 네.
외국을 가는데 2박 4일로 가요. 장날에 씨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 저 때문이에요. 전 회장님 때문이잖아요. 아, 너 때문이에요. 아, 무슨 뭐 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예. 아니, 그 정도로 바꾸는 얘기. 지금 저 KBS에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KBS에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 가만히 듣자 듣자 하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도 좋은 곳인데 우린 너무 혼자 살아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면. 예, 예. 둘이 추접 싸고 앉았네. 둘이 추접 싸고 앉았네. 추접 싸고 앉았네. 멘트가 왜 이렇게 있냐. 요즘 뭐 자기 PR 시대니까 아, 네. 몇 개 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한 7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와! 사실은 제가 2015년부터 좀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부터 근데 그렇죠? 그때보다 우와. 2016년이 좀 낫고 2016년보다 17년이 좀 더 낫더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또 나 혼자 산다 짠내 투어 또 후미디 빅리그 또 슈가맨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비디오 스타 또 복부쇼 또 사랑도 토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섭외 전화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요. 전화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예요? 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 혼자. 짠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짠내 주가 나 혼자. 예. 저는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방송을 가장 좋아해요. 오늘 하는 방송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박나일 씨가 CF도 15개를 찍었잖아요. 진짜? TV CF하고 바이럴 CF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바이럴 쪽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좋은 게 아시잖아요. 단타로 치고 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또 약간 좀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TV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캐릭터를 했어요. 화장품 CF 같은 경우는 제가 피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피지 역할? 아. 짜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널 잡아버리겠다 그래서 나가는 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피임약 CF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남녀 사이를 갈라놓는 카드 역할을 했었어요. 아, 본인이? 예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했었죠. 죄송한데 이거 그냥 단신 특집 아니에요? 예? 단신 특집 아니에요. 근데 조세호 씨가 제일 이제... 장신인가요 여기서 보면? 누가요? 제가! 조세호 씨인가요? 장신이죠. 잠깐만. 제가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건 작은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커요. 아니 그만해요. 그만해. 근데 진짜 웃기고 이게. 야이 양반아. 잠깐만. 아 갑자기. 예. 항상 저희 싸우거든요. 저랑 남창희, 허경환 씨, 양세형 씨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메시지 나왔죠, 키? 제가 지난번 70 나왔었나요? 제가 지난번 70 나왔었나요? 70? 167 나왔죠. 167? 167? 3cm로 그러죠? 3cm는 공식 키워요. 70.3이요. 에이, 또 70? 아유. 왜 이래? 또 올렸네. 네. 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래? 제발, 제발. 아, 다리 많이 벌렸잖아. 왜 이래, 진짜. 경원 오빠가 좀 더 큰데? 아니, 네. 제가 작은 사람 중에 작다고 덤볐다가 몇 분이. 아니 갑자기 이걸 왜 해요? 거의 뭐냐면 메이웨더와 박형호라고 보시면 된다. 이걸 너무 기대하시라고 메이웨더. 우리끼리 있어요. 왜 갖다 붙여요? 가만 있어. 우리끼리 되게 중요한 상황이야. 진짜 아주 그냥. 아, 미안합니다. 아, 예, 예. 아니 뭐 단신 얘기가 나왔지만 박나래 씨는 사실 좀 단신이지만 진짜 언제나 그런 걸 못 느껴요. 에너지나 박나래 씨가. 근데 사실 작은 걸로 치면은 제가 연예계에서 전원주 선생님 다음으로 제가 제일 작거든요. 그런 생각 좀 밑에 있어요? 그럼요. 계세요. 주니어 주니어죠. 저기 엄영경 씨, 딴 때도 그렇지만 유독 오늘 아 좀 이게 토크라든가 이런 거 좀 조심하는 느낌 좀 들었어. 조심을 떠나서 오늘은 제가 설 자리가 진짜 없을 것 같아. 아니 제가 보기에는 허경환 씨가 우리가 아는 저 엄영경 씨가 아니 다른 엄영경 씨를 좀 알고 있어서 좀 엄영경 씨가 좀 조심하는 게 아닌가. 허경환 씨 때문에. 아 저는 아까 대기실에 갔는데 가만히 앉았길래 아 얘가 자는구나. 아 왜요? 제가 아는 우리 대기실에서 보통 그렇거든요 엄영경 씨가. 아니 너무 아니 근데 저는. 배우의 그런 이미지를 지켜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중간에 만약에 이제 토크가 떨어지면 준비를 한 게 몇 개 있고. 아, 엄연경 씨 뭐가 있나요? 네. 아니, 근데 한 6개월쯤 됐을 때인가? 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해투요 고정 자리에서 약간 그렇죠. 위기가 와요. 토크 떨어지고. 맞아요. 원래 저 자리는 힘든 자리예요. 힘든 자리인데,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이제. 아, 술자리요? 네. 엄연경 술 먹으면 달라지죠. 현정이 형, 현정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정이 형. 아니, 현정이 누굽니까? 나도 좀 만나줘요. 동기인데 나한테. 죄송한데 여기 등 좀 붙여봐요. 나한테는 작가님한테 지선이 잘 지내냐고 물어봤다면서요. 동기네네. 정말 나한테 싫으면 되게 힘들어요. 차지가.
있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 이어지면 되죠. 아, 현경이가 우리하고는 밥도 안 먹고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러게.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다음에요, 다음에 그런데 술 먹었어요?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 현경이는 낮술을 마시거든요. 아, 낮술이요? 네, 요즘은 안 하죠.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날 허경영 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어머, 저는 같이 술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먹었나? 얼마나 먹었나? 그렇게 하고 기억이 나면 안 돼. 아니 그때 이제 윤영, 제가 친한 이제 최인영 씨랑 송재 씨랑 같이 우연치 않게 낮술을 먹게 됐는데 친하더라고요. 송재 씨한테도 친하고 그리고 최인영 씨한테 그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술 먹자. 나한테 연락 좀 해요. 연락 좀 해요. 등 좀 붙여요. 아침 먹고 피곤하지 않네. 이거 너 할 얘기 해. 지성이 할 얘기 해. 너랑 술 먹은 줄 알잖아. 내가 너 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오후 한 4시쯤이었나?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기 근처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원래 해서 제가 1시간 정도 있다 갔어요. 일 보고. 최윤영 씨, 엄연경 씨 그리고 이제 송재희 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통 연예인은 이제 구석 자리라든지 그렇죠. 보통 이런 데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탁 꺾는데 오빠 여기야! 바로 앞에! 누가 봐도 그냥 거의 카운터 자리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아, 박스를 네. 이러고 아, 이런 아 이미 많이 그거 알죠? 그렇지, 그렇지. 이미 취해가지고 많이 취하신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아저 안녕하세요. 저 햇도 진짜 잘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와, 이렇게 하더니 막 술을 엄청 마시고 저한테 한 얘기가 오빠 근데 이, 어떻게 인연을 해투를 했어요? 이런 거 어머 힘들었나 보다. 이게 내가 이제 아, 좀 힘들었다니까 저는 조만간 제가 얘기를 해서 해투에서 나올게요. 아니 지금 뭐 좀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모르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경영하는 기억도 좀 잠시만 저는 없어. 없지. 아 당연히 없죠. 왜냐면 성 얘기처럼 한 거 같은데 이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등 붙인 하니까 편안하게 방송해. 편안하게. 아 왜 계속 등을 붙이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담요 담요 없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엄연경 씨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이용을 해서 누구도 아는 이야기라서 허경영 씨가 엄연경 갑자기 나중에 지금 이 자리 허경영 씨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랬는데 방송 볼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적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아 이제 그 초창기에 초창기 때 일들에 위기가 왔다면 이제 고라니를 만나면서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저 예 허경영 씨가 각오도 좀 남달라요. 경환 씨는 오늘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나한테 시키지 말아라. 나는 내가 알아서 난 가겠다. 그러니까 내 토크와는 조금 석지를 말아달라 그 얘기를 좀 하신 거죠. 아니 왜냐면 해토를 제가 2년 반을 하는데 네. 여기 와서 뭐 근황이라든지 저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개인적인 질문하면 이제 토크거리가 많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네. 저는 조세호 씨하고 민경 씨처럼 그냥 제가 딱 보고 제가 알아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MC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같은 MC. 그러니까 나 챙기지 말아라. 네, 나 챙기지 마. 제가 알아 들어야 돼요. 껴주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네. 말 더 못하겠네. 나 신경 쓰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예, 신경 쓰지 말라요. 예. 신경 쓰지 말라요. 예. 신경 쓰지 말라요.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쩔어가지고 어떻게 말라. 신경 쓰지 말라요. 에이요. 저랑 근데 형이만 씨도 컨디션이 오르락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내려갔다. 오늘은 뭐 오늘은 오르는 건 약간인데 떨어지는 게 열심히 해서 올라갔다가 반지 점프로 한 번에 내려갔다. 이게 뭐냐면 집중적인 개인적인 질문이죠. 아 맞아요. 아 역시 허경환 씨 오니까 또 아 반갑네요. 웃기다. 적당히 반가운 남자. 너무 많이 반갑지 않은 남자. 방구철보다 지겨운 남자. 네 허경환이었습니다. 2018년 새해 첫 개그맨 브랜드 평가 순위에서 1위가 유재석 씨고 2위가 여자 1위. 하여튼 뭐 좋은 일이 뭐 그냥 연이어서 일어나네요. 여자 1등이야. 겹경사예요, 겹경사. 아 사실 그 전현무 씨가 그 대상 받았을 때 사실 네. 그 대상 후배 박나래 씨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확률로 봤을 때는 전현무 씨가 조금 그 수상 확률이 높지만 제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 우리 박나래 씨다. 엠본부에서 이제 9년 예. 만에 네. 여자 후보로는 이제 독보적으로 처음 나오신 거예요. 사실 그 진짜 이 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바랬던.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전현무 씨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 대상은 오빠가 받았지만 저는 이제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제가 대상을 받은 것 같다고. 그다음에 그 이게 8년 만에 제가 또 처음으로 여자가 그러니까요. 이제 대상 후보에 올랐는데 박미선 선배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 8년 전이 박미선 선배님이 맞아요, 마지막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파이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여자 예능인한테 하는 네. 얘기 같아가지고 아,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기대 좀 했죠. 기대는 뭐 아,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했겠죠. 방송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제가 전현무 씨 옆에 앉았잖아요. 이쪽이 녹는 줄 알았어요. 열기가 열기가 그 욕망이 막 정말 불처럼 타오르는데 욕망이 있다면 이것이다. 마그마가 따로 없어요. 제가 위에서 봤던 그 전현무 씨 눈이 아직도 꿈에 나와요. 예. 그 욕망에서 탐욕스러운 눈빛. 아, 아니, 당연히 유재석 씨가 받을 줄 알고. 일단 다만해. 아침에도 어머니한테 엄마 저 대상 타고 올게요 그러면서요. 그 소속사 가족들이 모두 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은 기대를 했죠. 강나래 씨가 대상 후보에 있을 때 좀 네. 긴장은 되더라고요. 아~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너무 의미 있는 일이니까. 아,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나래가 그 대상 후보로 딱 올라가 있는 거 보고. 그럼요. 아, 진짜 대단하다, 박나래 씨. 나래 씨는 2019년에 받으시면 돼요. 아~ 2018년인데요, 올해? 올해 받으면 안 돼요. 아, 그럼 제가 받아야 돼요. 대단하다. 아~ 대단해. 예약이 됐고요. 여기는 용암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얼어붙었어요. 아무튼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죠 또. 아 그래요. 아, 아 근데 나래 씨가 또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안84와 결혼을 하겠다. 기안84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거 진짜 실제로 받았으면은 이거 진짜 날 잡는 겁니까? 일단은 대상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 옆에 있던 이제 기아파사님한테 너무 죄송했죠. 사실은 이게 뭐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얘기를 그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그 생각은 했어요. 대상을 받으면은 진짜로 그렇죠. 이건 왜냐면 그래, 약속이잖아. 방송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 중간에 덜덜덜 춤을 추면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기안84님이 그 시상할 때 올라와가지고 제주도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완전 다 당신 때문에 멘탈이 나간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인생을 못 살려고 했었구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진짜 네. 두 분이 실제 마음이 있는 것이냐? 뭐 사귀는 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처음에는 방송용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 재미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그만 두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사적으로 만나요. 잘 만나는 기회가 없고 이게 우리도 아리송한 거 이게 진짜인가? 아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기안84님이 또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너무 괜찮으니까 굳이 뭐 제가 그분이 뭐 저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 있다는데 저는 뭐 밀어낼 생각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열린 결말처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빠는 또 아시잖아. 저희끼리 맨날 모이면 물어봐요. 그럼 꼭 아니래. 좋아하는 마음이 없대.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걸 보면 어떤 걸 본인한테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제일 많이 하고 다녀요. 아니, 근데 저도 그렇고 나래 씨도 그렇고 무섭 봐요. 누군가의 호의가 아~ 사랑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양배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나래야 이거 좀 더 먹어. 그럼 저기다가 어머 오빠한테 마음 있나 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맞아, 맞아. 그때 야, 우리 노래방에서 오빠 맞죠? 살짝 흔들릴 뻔했어. 예전에 저랑 이제 남창희 씨랑 나래 씨, 나래 씨랑 장도연 씨랑 넷이서 많이 예. 네,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좀 거하게 꽃새우로 사주겠다. 그때 별명이 꽃새호였어요. 네, 제가 맨날 꽃새우였어요. 기회 후배들이 있으면은 야, 그래도 정말 그때는 장도연 씨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있었지. 아, 네. 있었지. 오빠 내가 얘기해. 얘기해. 남자 솔직히. 남자 얘기할 때 할 수 있다는데 없었어요. 방금 한 번 얘기하는데 얘기해서 해요.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크다, 어이, 좋다. 제가 일단은 이제 노래방에서 이미 뭐 남창희 씨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뭐 했었으니까 네네.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요? 자고 제가 노래방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노래방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술이 취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이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미로운 거야. 남창희 씨가 노래를 잘 불러요. 나는 창희 오빠인가 봐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의자가 높잖아요.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노래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싶어서 이렇게 딱 눈을 떠서 이렇게 봤더니 누가 무릎 한쪽을 꿇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거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또 지렸다고 그냥 모르는다고 생각해. 근데 실크 스카프 장도연 씨한테 줬잖아요. 취한 걸로 치부하지 마. 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 도현이가 하라고 시켰어요, 그때. 도현이가. 도현이가 왜 그래? 내가 있어. 야, 나중에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싶다. 이 자꾸 예행 연습을. 예행 연습을 왜 장도연한테 그거를.
그리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취했으면 가면 되잖아요. 네. 안 가고 자고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면은 가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둘이 있고 싶은 거예요, 둘이.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둘이 있고 싶은 거 아니야? 뭐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친했어요. 진짜 친해서.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이국주 씨도 했거든요. 어? 아, 그래요? 장도연 씨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다는 얘기를 이국주 씨가 했어요. 그 뒷 얘기가 있는데, 어, 그래서 스카프를 줬잖아요. 근데 장도연 씨가 그걸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이게 자기가 민망한 야, 거야. 스카프 몇 명 그때부터 쓴 거지? 이제 개그맨들이 하는 막 이런 거 탈춤을 추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하는 막 이런 거 탈춤을 추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그래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더니 그때부터 도연이 목에다가 스카프 감아주는 거야. 다음부터 두 개를 들고 다녀.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남창희하고 박나래는 뭐 없었어요? 아, 그때 이제 창희 씨도 되게 착해요. 그래서 남창희 씨가 박나래 씨를... 장도연 얘기 이렇게 마무리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아, 끝난 거예요. 있는 것도 얘기했잖아. 안 받아준 걸로 끝난 거예요. 순수한 젊은 친구들의 고백했다. 고백했다. 타인 거잖아요. 탈춤을 쳤다. 그래, 그렇게 된 거야. 탈춤으로. 이거는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헤어지면 탈춤이죠. 공산 탈춤으로 거쳐서 탈춤하셨어. 좋다. 어쨌든 고백했다. 장도연 씨가 거절을 했다. 아, 오케이. 거기까지. 좋네요. 갔다. 다시 돌아왔다. 박나래. 이제 그 박나래 씨. 근데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그때 저도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좀 약간 드라마인데 이거. 약간 이제 흐트러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창희 씨가 이제 나래 씨한테 꽃새우도 계속 이렇게 챙겨주고 말씀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래 씨가 이렇게 창희 이렇게 보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희가 그럼 거기서 이거를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창희 씨도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도연 씨도 어머 저 두 사람도 잘 어울린다. 이야기 머리가 돼서 막 놀고 이 차에 이제 진짜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에 가서 4시 노래 부르는데도 둘이서 춤추고 하길래 저도 이제 취해서 한 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장도연도 그렇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끝나고 이제 가는 다음 박나래 씨가 너무 많이 취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 창희야 네가 오늘 나를 좀 이렇게 데리고 집에 데려다 줘라. 그렇지. 데려다 줘라. 헤어지는 맞아요. 나래 씨도 약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끝에서 가로등 밑에서 백만 이렇게 메고 나래 씨가 나래 씨가 비 많이 왔거든요. 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네 여자친구니까 빨리 박나래 오늘부터 1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래는 빨리 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남창희 씨가 제 목을 탁 치더라고요. 뭐라고? 이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그러는 거죠. 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나래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네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장도연도 이 오빠 쓰레기 오빠네. 야, 이 쓰레기야. 나 박나래 챙기라고, 박나래 챙기라고. 박나래는 가로등에 있는 거야. 남창희가 니네가 챙겨. 야, 오늘 있으면 쓰레기 잡는다. 니네가 챙기라고. 남창희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몇십 년 만에 둘이 의절을 했어요. 아, 진짜? 우와.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나래랑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아, 그 당시에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둘의 관계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저기 남창희 씨하고 박나래 씨 보내고 또 한 번 더 또 1차적으로 고백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요? 좀 근데 너무 잠깐만. 왜 자꾸 나래 씨하고 창희 씨를 자꾸 보내려고 그래요? 맞아. 길거리에서 또 탈춤 쳤지. 아니. 아니요. 이 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왜냐면, 도연 씨하고 둘이 있는 시간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래 씨랑 도연 씨가 정말 저는 진심으로 아끼는 후배들인데 박나래 씨는 리액션이 좀 달라요. 장도연 씨 너무 귀여운 거예요, 리액션이. 몰래 카메라를 해도 얘는 알아요. 근데 장도연 씨는 몰라요. 거기 당황하는 모습 막 귀엽지? 원들 귀여워 보이겠지. 아직도 좋아하는 원들 귀여워 보이겠지. 태연아 자신은. 아, 장도연 씨는 뭐 조정 씨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나래 씨한테요? 예. 예. 이런 거. 예. 술을 먹어도 멀쩡했군요. 야, 완전 멀쩡하고 오빠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단점보단 장점을 보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구나 정도지. 이렇게 이상의 감정은 없어요. 고백은 왜 했냐고. 네? 고백은. 아, 고백을 할 수도 있죠. 예. 아, 고백을 할 수도 있죠. 예. 역시 고백 선배죠. 예리합니다. 근데 진짜. 같이 일하다 보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지선 씨도 혹시 그런 뭐. 박성광 씨. 아, 예전에. 성광 오빠. 사랑해. 허경환 씨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허경환 씨는 정말 결단코. 한 번.
번도 이성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동료서로 뭔가요? 박영진 씨도 좋아해보고 박성광 씨도 좋아해보고 다 좋아해봤는데 근데 왜 엄정화는 왜? 남자로서 매력이 없더라고요. 아니 전혀요. 잘생겼잖아요. 왜 남자로서 매력이 아 저는 근데 이런 얼굴에는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이런 얼굴이나 어떤 얼굴을 얘기하는 거죠? 좀 내가리 없는 얼굴. 내가리 없는 얼굴. 내가리 없는 얼굴. 좋은 거 같아요. 교육자도 네.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여서. 박성광은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 개성 있잖아. 성광 씨는 저한테 되게 남자답게 하는 그런 면들이 되게 에너지 있어 보였어요. 쉬는 때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면서 일어나면은 같이 가요. 아니 같이 가요 그러면서 화장실도 같이 가요. 성광 씨 같이 가요. 우연찮게 같이 많이 올게. 우연찮게 같이 나도 가고 싶다고 하면서 같이 가는데 나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화장실 따라가는 게 아니 우리도 이게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같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끝이에요 네, 화장실을 같이 가니 네. 아니 시원 씨 하나 정도는 더 이어줘야 되지 않아요 좀 봐 아, 근데 그 동시에 그렇게 볼 일이 마련했다는 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아, 바이올린을 네. 맞았다 네. 평생 한 번 그 수많은 동기 21명 중에 그 두 명이 동시에 그 타이밍이 맞았다는 거 쉽지 않죠 신인상 받을 때 건강이한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막 이슈가 됐었었잖아요. 그 둘 사이가 그냥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수년 정도 지나서 내가 농담삼아 성광이 형 나 워낙 친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야 성광 너 옛날에 뭐 지선이 형 막 놀렸어요. 막 놀리다가 그래서 성광이 진지하게 사실 조금 만났었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한 두 달 만나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진 거 어떻게 두 달 만났어요? 두 달 썸? 나 몰랐는데. 그 이후로 조금 만났었어. 아니 어떻게 둘이 만났는데 한 명은 모를 수가 있지? 당사자가 모르는 수가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게 와 이거 진짜 두 달을 만났다고요 우리가? 이거 드라마 내용으로 좋지 않아요? 이거 거의 스릴러 아니에요? 연애를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신인상 탈 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성광이도 약간 갑자기 감정이 더 이뻐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 남이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설레는 거 있잖아. 지금 기현이랑 나래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솔직 좀 있었잖아요. 영화를 보는 적 간 적 있나요, 둘이서? 영화 본 적 있죠. 영화 본 적 있죠. 만났네. 제가 박성광 씨 스쿠터 뒤에 타본 적이 있어요. 맞았네. 맞았네. 귀엽네. 언니 그거는 갈 때까지 간 거야. 허리 깨나있어? 언니 그거는 갈 때까지 간 거야. 허리 깨나있어? 허리 안 했어. 허리 안 했어. 남자분이 내 눈에 잘 내린 거지. 스킨십이 있었네. 고딩 가지고 이거 찍어보라. 지선이가 저를 안 좋아했던 이유를 알았어. 왜요? 저도 지선이 형 영화를 보러 갔어요. 단둘이? 예, 저기 여의도에. 매니저랑 저랑 셋이서 갔어요. 왜 둘이 가지? 아니 둘이 보기로 했는데 매니저랑 같이 가고 싶었어. 지선이 영화 보러 간다니까 형 괜찮겠어? 그럼 너 같이 갈래? 저거 아주 허기허기. 둘이가 된 거야? 세 자리가 있더라고. 근데 두 자리가 있고 한 자리가 있어. 근데요? 지선아 그러면은 내가 매니저랑 볼 테니까 너 따라온 거. 끝나고 입구에서 만나자. 못났다. 두 자리가 약간 그 E열이었고 한 자리가 A열이었어요. 아~ 내가 A열에서 본 거예요. 오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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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주 진짜 최악이 나와. 진짜 밥맛 떨어지는 남자. 밥 떨라. 오늘 주제가 2018년 예능 픽 아닙니까? 픽에 픽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픽 쓰러진다는 의미도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 픽 쓰러진다는 의미도 그렇죠. 한 방에 쓰러지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요. 띄우는 건 어려워도 보내는 건 쉬워요. 본인 얘기한 대로 오늘은 가만히 두면 되겠네요. 오빠 가만히 정말 돕는 사람 하나 없고 나래 씨, 엄영경 씨, 박진호 씨 돕는 사람 하나 없고 지금. 예. 가만히 돌아가겠다. 자 어쨌든 저 허경환 씨. 예. 자 이 토크의 수렁에서 예. 우리 스스로 좀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하다 하면 돼요. 날 아무도 돕지 마라. 나 스스로 나더라. 돕지 말라고 했잖아. 허경환 씨 얘기대로 저희는 허경환 씨를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게 낫지 않겠지? 아니야, 돕지 말라고 했잖아. 네. 일단은 한번 해보고 있어봐요. 해보고 있어. 네, 그런 대로 가봐요. 우리 해투정 형이 예전에 나 혼자 산다 회원 몇 분이 오셔서
우리 전 회장님의 쭈구리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놀라서. 여기 이시원 씨가 오셨다가 사실 네. 그 전영무 씨 모습에 깜짝 놀라고 갔거든요. 한혜진 씨도 왔었고. 예, 네, 한혜진 씨도 그렇고. 네. 근데 진짜 저희한테는 거기 있어서, 리더잖아요. 거기에서. 그럼요. 네. 재밌어. 그 여기 해투에 유누님이 있다면 저희 나 혼자 산 데는 유누님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진짜 회장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회원들은. 근데 이제 해투에 오면서 느낀 거는 같은 한 아래 두 가지 태양이 뜰 수가 없다는 거. 아이고. 그러면서 느끼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요? 그 나 혼자 산 멤버들이 우린 이제 대상도 받고 전 회장님 잘하고 있으니까 해투에는 조금만 더 집중을 하시라. 오히려? 왜냐면 거기선 너무 지금 시간 때우기 용으로 자판기처럼 누르면 그냥 얘기 저거 할까 말까. 하나는 또 눌러보면 고장나 있고.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얘기했거든요. 오빠가 지금 여기 있는 화분이라든지 뒤에 있는 투보다도 분량이 없다. 얘기 좀 많이 하셔라. 열심히 좀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선임 씨가 지금 이제 2018년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그 고향 KBS에서 뭔가 하나를 좀 하겠다. 아, 지금 마음을 다 잡은 상태예요. 올해 해투로 대상받으면 되는 거. 아, 기분이 좋아. 여기도 지금 올해 그 대상 노리시고 계시고 여기도 대상. 그게 네 맘대로 될까? 아, 벌써 난 작업하고 있어. 이렇게 두 분이 싸우시고 대상은 유재석 씨가. 대상은 유재석 선배님. 야, 이건 처음 본다. 싸우지 말고 재석이 형 주자. 그렇죠. 어부질이 전 둘이 다 싸워 떨어지면 여기엔. 아니 근데 저 전현무 씨의 수상에 대해서 뭐 아직도 이 자리에 뭔가 좀 의문을 품고 계신 분이 허경환 씨 왜 이거 아니 왜냐면 아니 많이 이해해가지고 현무 형이 이제 좀 약간 유독 KBS에 조금 이제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이제는 이제 같이 스타 곤드름배 스타 곤드름배 스타요? 제이요 스타 골든배 스타 곤드름배 아 같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제가 개콘에서 처음으로 고정이라는 것을 제가 했었어요 벨라인 앉았는데 첫날만 재밌고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했는데 힘들었어 죽겠는 거예요 이제 매주 월요일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똑같았어 일요일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사실 진짜 힘들어요 바로 화요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제 지석진 선배가 경환 씨 오늘도 뭐 재미난 거 없네 하는데 아 재미를 떠나서 저는 곧 하차를 해야겠습니다. 저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진짜 아 이게 우스갯소리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 말에도 안 웃었어.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농담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나가는 건 괜찮은데 저하고 한 명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누구 전현무 씨. 그러니까 내가 하차 얘기할 때마다 자기도 삐질하는 거야. 예, 네, 그때 막 질문할 때 막 재밌게 못 봤구만. 막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야 저 형도 내가 봤을 땐 아나운서 그냥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대상을 타고 대상을 잘 타고 대단하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녹화 끝나면 네. 허경환 씨랑 저랑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두 사람 땀을 잔뜩 흘리면서 뭔지 알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우리한테 안 와요. 왜냐면 뭐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미안해할까봐. 미안해할까봐 오히려 가서 괜찮아서 재밌었어 하는 게 더 비참하고. 야, 우리를 남겨도 돼. 우리 둘만 남아가지고 맞아. 맨날 땀 흘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맞아. 형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서로 맨날 매주 월요일마다 위로하는 게 일인 거예요. 사실 뭐 매주 이 고정 게스트가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경환 씨가 이제 해투에 할 때는 가족이었어요. 한 2년 네, 하셨죠? 한 2년 했어요. 오래했죠, 오래. 그래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까? 한 6개월은 따뜻했어요. 왜냐면 이제 토크거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6개월 지나 터졌어요.부터가 이제 고비예요. 이게 너무 이제 지는 거야 우리가. 그럼 제가 준호 형을 이제 무릎으로 위에서 싹 눌러. 이제 하라고. 그럼 준호 형이 아 해야 되잖아요. 버티. 말하셨겠다. 진짜. 내가 뒤에서 여기 앉아 계시면 무릎을 잘라 그럼 내가 계속 눌러 이렇게 장난친다고. 말하지 않겠다. 보여. 그때 이제 유재석 씨 때문에 좀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예. 막 이렇게 이제 게스트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예. 갑자기 이제 딱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 딱 쳐다봐요. 우리 딱 쳐다봐요. 한 6개월 정도 아까 얘기한 6개월 정도는 모든 게 사람의 준비가 돼 있어. 네. 딱 보다가 아 만약에 뭐 미용실 얘기하면 미용실 막 에피소드 막 돌아가면 이제 딱. 근데 우리 지포는 미용실 없어요 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도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아무리 유재석 선배도 갑자기 막 하다가 탁 쳐다보면 우리도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집을 얘기하는데 쳐다볼 때마다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눈이라도 마주치면은 사실 제가 어제 그냥 어제 하면서 이제 머리가 도는 거야.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도 지금 들으니까 등에
시간 딱 쭉 나네. 그때부터 MSG를 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아, 맞아. 지퍼가 있었지. 그렇죠. 하고 이제 보면 그렇죠. 예, 이렇게. 네, 그러면 네. 보면 아, 이거 안타깝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조세호 씨가 교체되기 전에 이제 많은 이제 혈투가 뒤숭숭했어요. 이제 그때 어. 명수 형도 나간다 얘기가 있었고 명수 형도 나간다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2년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네. 대대적인 개편 때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 유진석 씨 빼고 다 나간다 이렇게 뭐 들어왔는데 그 파란색 반팔티가 하나가 없어. 아, 하나가 또 나갔구나. 뭐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야, 배틀. 아, 아파.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로 치면 탔는데 삥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 명수 형도 그때 이제 나간다, 안 나간다. 저 이제 팡 하는데 명수 형이 단발의 차로 엘리베이터에 코 낀 채로 올라와. 엘리베이터에 코 낀 채로 올라와. 코 낀 채로 해, 그러면. 좋다. 표현이 좋아졌다. 아. 엘리베이터 코끼채로 올라갔다. 코가 꼈으면 물고 아, 나와야 되는데 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건 대단하다 해서 아, 허경환 씨 이런 거 전 솔직히 높이 사요. 좋아요. 아 이런 게 아 비유가 그러니까 약간 비유의 그 MSG가 네. 아 진짜 아, 내가 이제 네. 또 이제 해도 근데 그 이런 가족처럼 제가 보고 있죠. 그래서 예. 아 이게 말씀하신 아니, 대로 아, 진짜 아, 예, 예, 예. 이게 개편철마다 사실 이제 우리들한테는 이게 좀 그런 일들이 참 그 당연한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개편철 만들면 담당 PD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커피 한잔 합시다. 밥 한 번 먹어. 진짜 그런 걸로 개편을 또 살짝 슬기롭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 지난 가을에 저는 좀 넘겼던 것 같아요. 네. 지난 가을에 유독 메인 PD님이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제가 아, 요즘에 나가면 안 된다. 커피를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럼 그 마시면 안 돼. 그리고 막상 그 커피를 먹는 자리에 가더라도 무난히 밝으면 오히려 PD님이 멈칫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작가가 사진 한번 찍어야 하면 나가는 날이야. 아니, 다 같이 우리 사진 찍어 이런 거지. 우리 사진 한번 찍으면 어때요? 찍어놔, 찍어놔. 종합을 해보니까 방송국의 개편 사인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개편 사인들 또 뭐가 좀 있는 게 있나요? 뭐 저는 이제 예. 찾아보니까 저보네요. 뭔데 경원씨 저 지선 씨 봤어요. 나를 봤어요. 지선 씨 봤어요. 네, 지선 씨 봤어요.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지금 해투도 지금 무한도전 팀이 너무 많아요. 아 맞네. 지금 무한도전이 야외 버전이면 여긴 집 버전이에요. 그런 컨셉이에요. 나왔으면 무한도전. 무한도전 집 버전.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컨셉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네.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커진 거 보니까 불안하시네. 방금 저를 치면서까지 얘기 잘 안 하시는데 몇 번을 이렇게 예. 너무 무한도전 판이라고 뭐. 네 그래서 지금 네. 여러분들 셋 중에 한 명이 빠져야 되는데 아. 지금 이제 세호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좋아요 좋아요 그럼 누구겠어요? 아. 연무요 아. 연무요 형 지금 이까지 꼈어요 지금 이까지 꼈어요 아, 여기까지요? 지금. 여기까지 꼈어요 여기까지면 올라가지 못할 텐데 여기까지 꼈는데 도도도도 하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열려서 나가든지 도도도도 도도도도 하면서 올라가면은 돼요 형 씨가 지금 이거 오랜만에 그런데 말이죠. 자 오늘 자 커피 준비돼 좀 주세요. 그래 다 와드냐? 1컵입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조세호 씨도 뭐 지금 대세가 됐지만 신인 시절에 좀 사고가 많았죠. 신인 시절에는 뭐 누구나 사고가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또 조급하고 또 의욕 과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 파이팅맨이에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제가 하겠습니다. 뭐 뭔지도 모르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어디로 와라. 그래서 가니까 저보고 그 한 중국집에 서빙 보는 분 혹시 옷을 좀 입어라. 분장을 좀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핑크에 이제 몰래 카메라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핑크 네 분께서 중국집에 오셔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탕수육 주세요. 그러면은 오양장육을 갖다 주고. 아, 자꾸. 이거 시키신 거 아니에요? 실수를 하는구나. 뭐 짜장을 시키면은 뭐 짬뽕을 갖다 주는데 과연 핑클은 그때 어떠한 리액션을 할 것인가 해서 그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서빙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하시는 동안 밖에서 대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인이니까 인사를 제가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효리 씨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안녕하십니까 신인 개그맨 조세호로 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효리 씨가 개그맨 형이 왜 여기서 아 망했다. 저는 지금 같은 순발력이 있다면 아 개그맨인데 실제로 알바를 한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발력을 대처해야 되는데 왜 개그맨이 여기 계세요? 하길래 제가 누나만 알고 계세요? 몰래 카메라 최악이다. 몰래 카메라라고 해서 이효리 누나가 되게 쿨하잖아요. 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또 거짓말을 못해요. 그치.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 작가님한테. 또 작가님한테. 아, 저 모르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아, 그, 근데, 예? 그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피디님이 정말 천사 중에 천사인 피디님이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네. 제가. 괜찮고. 신입 때는 누구나 이런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진짜. 근데 뭐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우리 프로를 망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행이다. 너무 괜찮으니까. 아, 진짜 좋으신 분. 그것 때문에 네가 기죽으면 다음부터 촬영하기가 힘들다. 아 좋네. 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밤에 또 보면 되잖아 우리는. 어? 기분 좋게 보내주셨어요. 와. 그리고 한 번도. 피디계 니신이 니신. 내 사람은 안 돼. 어, 그분이 굉장히 오셨어요. 니신 피디, 니신. 그분이 다른 일을 하시는지. 박진호 씨는 그 영화 제작 보고의 행사를. 아, 저는 박경림 씨가 많이 하는데. 박경림 씨가 그거 꽉 잡고 계시는데 몸이 두 개, 세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는 많고. 못 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영화 제작 보고회보다는 저는. GV 행사라고 관객과의 만남. 아, 스케치북. 네, 또 스케치북 수집검사 했었던 거 또 써먹어야 되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GV 한 게 다 잘 됐더라고요. 아이고, 네. 작년에 택시운전사. 네, 뭐, 그리고 또 강철비. 강철비. 범죄도시. 아이고야. 네. 대박났네. 신과 함께. 아이고. 네. 제가 우와, 진짜. 쓱 발을 담그면 그냥 잘 되더라고요. 이런 건 천만이네. 이런 멘트 좋다. 지선 씨 많이 보면 천만 요정이네. 그러면 천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천만 요정이네. 편하게 많이 보겠죠. 강철비 행사 때는 정우성 씨와 눈으로 대화를 하셨다. 그 무슨 얘기예요?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정우성 씨라는 분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날. 아, 근데 그 전에 제가 시스타 29라는 개그 콘서트에서 코너할 때 살짝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노총각 내가 구제해줄게 나한테 장가와 우우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연예가 중계에 이제 정우성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또 막 했죠. 정우성 질척거리지 마.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직접 뵙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겠다. 근데 마침 또 그날 대기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허. 정우성 씨랑 저랑 같이 썼어요, 대기실을. 곽도원 씨까지.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곽도원 씨 죄송해요. 자, 곽도원 씨는. 대기 뭐하러 해? 옆에서 계속 곽도원 씨가 개그맨들 너무 존경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자꾸 얘기가 튕겨요, 기억이 튕기지도 않는구나, 이게 아니고. 자꾸 이게 튕기고 앞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올블랙 코트 입고 앉아있는 정우성 씨만 제 눈에 이렇게 자꾸 아른아른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앉아있으면서 인사를 제가 안녕하세요 드려도 눈으로 배우는 말을 안 하대요. 눈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눈으로? 눈으로 그냥 왔어요, 당신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왔어요, 당신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왔어요, 왔어요 그대 뭐 이 정도. 그대요? 왔어요, 그대 당신.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얘기한 건 아니고 본인이 느낀 거죠? 눈에. 내가 느꼈어요. 그 눈빛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사 전에 음악을 들으시는데 이어폰으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들으라고 그거 들려주더라고요. 이게 말을 너무 시키고 싶어서 목소리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알레노코다. 어? 알레노코다. 알레노코다. 목이 많이 졸렸나요? 스미투슬립이란 노래 아니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오빠가 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날 쓱 이렇게 보더니 또 눈빛으로 그래 너도 이 노래를 아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한마디도 안 하시죠.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노래가 끝나 3분 9초 동안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노래 끝날 때까지. 어, 그 노래 꺼져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가줄래요? 아니에요. 몸은 이쪽으로 하고 고개만 이쪽으로 돌리고 날 쳐다보는데 정말 내가 찜질방에 있는 올라프처럼 내가 몸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어떤 바에 고급스러운 바가 있어요. 거기에 저랑 창희 씨도 야, 우리 한번 가자. 길을 잘못 드신 거야. 파이팅 했으니까 우리가 또 파이팅 하자. 남창희 씨랑 가서 거기 바 구석에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런 데도 오고 하니까 저 분위기 좋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저 뒤에서 정우성 씨랑 이은재 씨가 대박이다. 딱 이렇게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정우성 씨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눈으로 갔어요, 나 가서.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세호군 남창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딱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하고 저희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있을 것이 아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모르겠어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나갔어요. 본능이죠. 본능적이지.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멋있어. 바로 나가서 계산하고 그냥 네, 남창희 씨랑 그냥 나갔어요. 이정재 씨도 진짜 멋있어요. 멋있더라고. 이정재 씨도 제가 뵀는데 진짜 얼굴 보면은 이정재 참 나이스하다. 이런 거 저 정도 들어요. 허경환 씨는 어때요, 보면? 매갈이 없더라. 매갈이 없고 나이스. 매갈이 없고. 이정재 씨도 내 키 대봐. 네. 이정재 씨 사귄 거. 앉아있으면 잘 몰라요, 앉아있으면. 박지선 씨가 남자 배우분들을 많이 만나면 은 박나래 씨는 배우분장, 남자 배우분들 그 분장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마동석 씨가 제일 화제가 됐죠. 네. 네. 아, 진짜 마동석 씨는 진짜 비슷했어요. 마동석 씨는 실제로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뭐래요? 사실 이제 처음에 마동석 씨 분장을 했을 때 저희 개그맨들끼리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어갖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강희원 씨 통해가지고 마동석 씨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문자가 왔대는 거예요. 근데 저거 문자를 딱 보여줬는데 딱 두 줄 있었어요. 뭐라고요? 크크크크크크크 대박. 너무 닮아서.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제가 이제 배달 가방 드는 CF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들라고. 이제는 뭐 범죄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해달라고. 다른 쪽으로 좀 해달라고. 예예. 예. 근데 뭐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고. 네. 일단은 뭐 정말 우연치 않게도 여기 계신 이 세 분 분장 다 했어요. 저도 했어요. 박명수 씨도 했고 네, 유석 씨도 했고 제가 전현무 씨도 했고. 근데 뭐 이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분장을 할 때 꽃미남은 일단 안 돼요. 꽃미남은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징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차승원 씨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뭐 두건이라든지 수염, 뭐 장미 그 장갑. 그리고 또 정말 꽃미남이 또 송중기 씨. 송중기 씨도 했었거든요. 근데 군복이 있고 그러니까 느낌이라든지 이거 살리면 되는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우성 씨, 이정재 씨, 조인성 씨 이런 건 못하는 거죠. 제가 딱 한번 시도해보려고 이정재 씨를 한번 암살해 이정재 씨를 수염을 붙여가지고 머리를 그때 좀 약간 세우셨잖아요.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아인슈타인 같다고. 아인슈타인 같다고. 아인슈타인이냐? 아인슈타인 같다고. 아인슈타인. 오늘 그 예능 픽 네 분을 좀 모셨는데 각자의 그 예능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 조세호 씨가 네 분의 예능 스타일을 직접 분석하셨다고. 예. 저는 영화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좋다. 예능하는 스타일을. 박나래 씨는 판타지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타지 영화. 진짜? 막 갑자기 뭔가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막 상상 이상의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 시리즈가 또 기대가 되는 네, 그런 판타지 영화 같다는 네. 생각이 딱 들었고요. 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 편하고 따뜻하게 볼 수 있고 또 소소한 웃음이 있는 그 휴먼 코미디 같은 느낌. 인간적이고 영화 집으로 같은 영화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집으로. 이제 또 잡아가시네요. 이제 허경환 씨를 위해서. 분위기 잡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허경환. 그런 영화 있어요. 힐링타임용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는 너무 그렇지. 재밌어. 네. 근데 집에 가면 그게 생각이 나진 않아요. 뭔지 알죠? 또 비유를 하자면 노래방 가면 탬버린 있잖아요. 네. 탬버린 같은 느낌이에요. 왜요? 노래방 가면 쓰잖아요. 네. 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집에 가져가진 않잖아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네. 있어. 집에 가면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음날 쉽게 네. 아 이걸 왜 갖고 왔어? 그렇지. 이런 느낌. 역시. 역시. 깔끔하다. 그런 식의 저의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나래 씨가 또 허경환 씨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죠. 나래 씨는 또 허경환 씨한테 유행어에 너무 의존한다고 사실 가져와요. 공감합니다. 유민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그맨이라 하면은 아이디어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금 개그를 하니까 예를 들면 아이디어 노트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깜놀. 깜깜한 데서 놀아나자고. 뭐 이런 거 있지. 뭐 그다음에 헐랭, 헐벅, 냉수 마찰, 뭐 이런 거. 방송이요, 방송에서. 이런 거 써놔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너무 많이 놀라죠. 그러니까 남들 놀랄 수 있지만, 그래서 허경환 씨 노트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런 이제 대충 기승전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보통 뭐 이렇게, 이렇게. 일단 허경환 씨 노트는? 의성어예요. 뭐 어이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저 오빠한테 오빠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야 그랬더니 오빠 어이어이는 뭐야? 얘가 이제 바이킹 선수맨이라고. 맞아. 안녕하세요. 이젠 바지 갈게 야하하. 그 단어를 안 사지. 바이킹 바지도 웃겨. 맞아, 줄여서 하후후. 개그맨 ASMR이에요. 유행어. 뭐 옛날에 이제
이제 얼음 같은 거 이제 넣어가지고 거르륵 거르륵 뭘 마시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 오더더더 예 하다다다다 능력이야. 그냥 저는 이제 뭐 줄임말처럼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이제 옛날에 뭐 점 적어놓으면 이제 옛날에 했던 거 우기다는 점 이거 허경환 씨 노트는 보면은 어떻게 뭐 배경할 수가 없어. 점이 있는데 이게 뭐야? 아니 진짜 본인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박채선 씨가 보는 박나래 씨는 어떻습니까? 일단 나래 씨 개그 스타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서로가 할 수 없는 스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분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냥 불에나루도 한번 붙였다가 그걸 뛸 때 석유를 뛰잖아요. 석유를 뛰는데 그 다음날 제가 접촉성 피부염이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걸 보면 항상 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패션 넘버 5 때도 그렇고 너무 정말 대단해 보고 근데 지금 조금 그냥 팬으로서 서운하다고 할까 근데 예전보다 좀 더 너무 대중적이 된 것 같아서 예전엔 진짜 샤머니즘 주술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신내는 진짜 예전에 그걸 아시고 이제 지금 거침없어요. 개그원에서 같이 활동하고 이럴 때 내가 맨날 여자 김병만이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소품을 다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검사마다 딱 안 되면 또 이제 분해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길래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면 이거 한번 해볼래요? 라고 했을 때 그거 제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박나래 씨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이팅이 진짜 와 저런 점은 좀 내가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파이팅이 너무 좋아서 예 그렇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게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아 높아 봉봉겨다니냐 그 얘기 18입니다. 아니 저 박지선 씨가 사실 그 가족 토크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언제 들어 재밌어요? 업데이트 된 게 좀 있나요? 업데이트보다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새로 한 명이 들어왔어요. 네 저희 조카가 조카인데 이제 22개월 친구인데 얼마 이뻐요? 네 제일 이쁠 때 저를 많이 닮았어요. 또 우리 준수가 닮았더라고요. 준수도 닮을 때가 있어.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사진이 민국이를 좀 닮았어요. 네. 새쌍둥이에 민국이 닮았는데 우리 준수가 그래서 민국이 얼굴 많이 있어요. 귀엽네.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여운데 지금 말이 이제 22개월이니까 이제 조금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만 보면 따따따또 따따따또 자꾸 그래요. 그래서 따따따또 뭐 밥 달라고 그랬더니 뭐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지 혹시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가라고 말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호칭이 되는 거예요. 네. 하무지, 하무니, 아바 다 되는데 이 친구가 고모만 못해요. 왜? 고모가 쉬울 텐데? 아니 고모가 좀 어려운지 고모가. 이게 약간 거센 발음인지 고모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저는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일 많이 놀아주고 뭐도 제일 많이 사주고 하는데 고모만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침울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너도 어렸을 때 고모를 못했대요. 저도 못했다. 그래서 너가 그래서 고모를 미미라고 불렀대요. 미미요? 미미. 미미? 미미라고 그 발음이 쉬운지 미미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힌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준수 22개월짜리 애기한테 가서 제가 준수야 미미 네. 미미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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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얘가 입이 안 떨어져요. 아무리 쉬어도 안 떨어지더니 결국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미 매미 해서 매미 제가 매미 매미가 됐어요. 매미 친구가 지혜로도 미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쫙쫙 본인 에피소드를 정말 조리 있게 잘 읽어요. 잘해.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박나래 씨가 런닝맨 프로그램 회식 자리에서 깽판을 쳤다고. 죄송합니다. 깽판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S본부의 연예 대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분장을 또 했어야 됐어요. 유재석 선배님 분장을 했어야 됐고 유주혜석으로 났잖아요. 또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니까 사실은 놀고 싶은데 놀 데는 없는 거. 왜냐면 제가 이제 S본부에서 뭐 고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재석 선배 전화가 온 거예요. 런닝맨 회식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기는 좀 민망할 것 같다고 하더니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진짜 민망한데 갔더니 본인 옆자리로 해가지고 저를 고기도 계속 구워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를 막 엄청 챙겨주셨죠. 네. 챙겨준 거랑 런닝맨 깽판이랑 뭐가 지금. 근데 이제 나래 씨가 이제 자리의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나래 씨가 이제 갑자기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작가분들하고 있는데 거기 딱 가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뭐 조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막 박나래! 박나래! 난리가 났어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재석 선배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줬는데 재석 선배님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아. 오늘은 안 취하리 그래가지고 강원수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나래야 너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더니 오늘 이렇게 남의 또 회식 자리에서 내가 실수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술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재석 선배님이 이제 맞아, 맞아. 저희를 또 대리비를 다 주셨거든요. 거기 또 전 스태프들은 막 현금으로 5만 원 저도 주셨어요. 전 매니저 찾던 것 같았는데도 매니저 주라고 그래서 주고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이제 작가님이 나래 씨가 찾은 술 먹고 싶어요. 가자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맛있게 타거든. 아 그러면 주전자 하나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전자에다 이제 술을 이렇게 막 탔는데 위험하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탔는데 이제 나중 되니까 이제 비율이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씩 타고 마셔보고 따라주고 좀씩 타고 마셔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다려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맛이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광수 씨한테 들었더니 제가 손가락 욕을 했다고. 광수 씨한테? 그래서 광수 씨한테 다음날 제가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죄송한다는 건 다 필요 없고 내용 증명이 갈 거니까 법원에서 만나자고. 너 변호사 세게 써야 될 거야 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 근데 그날 그 박나래 씨 때문에 굉장히 회식 분위기가 좋았다고. 아유,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었어요. 아니, 그 나래 씨가 술 한잔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은데 세호 씨는 앞으로 절대 나래 씨하고 술 안 먹는다고 다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술을 안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는 뭐 술자리가 정말 많았어요. 예전에 한번 이제 코미디 빅리그 촬영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회식을 하러 갔는데 양세형 씨랑 박나래 씨랑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양세형 씨가 유독 그날 박나래 씨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또 이제 제가 선배니까 야 세형아. 나래한테 너무 이렇게 장난 치지 마라. 아, 장난을 좀 너무 심하게 쳤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래를 좀 보호를 해줬어요, 이렇게. 저는 보호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잠이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약간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 깨우는 거예요. 깼어요. 아, 깨니까 아, 내가 잠들었구나. 이제 집에 가야 되나? 근데 박나래 씨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래야 했는데 왜 잠을 자? 왜 잠을 자? 그러는 거예요. 아, 나래야 그게 아니고 일어나!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 하드 바 있잖아요. 단팥바. 머리를 갑자기 머리를 때리고 있는데 나래봐.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제 우리 오빠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갈까봐 깨진 거지. 입 돌아가. 아이스 크림 찍은 거야? 네. 그래서 아직 두 개골 깨려고 하는 거야? 입 돌아간 거보다는 두 개골 깨진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미안해. 내가 뭐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깨진다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오빠 그만해. 오빠 시간을 맞춰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노래 부르러 간 거예요. 다 같이. 저 개그맨 동료인데 박민환 씨라고. 아 민환 씨. 네 있어요. 있어서 박민환이가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길래 쓰러지려고 하길래 민환이 형 좀 가서 좀 부축 좀 해줘라.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부축하려고 하는 순간 어머 하면서 그분 머리를 마이크로 또.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에코가 많이 들어갔죠. 에코가 들어가나. 네. 어떻게 됐어 그분은? 그분은 뭐 아이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 기다리는 건 잡히면 그냥 말투가 아이고. 근데 나래 씨의 또 얘기 들어보면 아주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알고 혼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니 그 또 이게 뭐. 에피소드가 끝이 없네요. 오늘 그 사실 박나래 씨가 내가 임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나래 씨 에피소드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이거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음악계 거성이죠. 지팡님께서 박나래 씨에게 음악 작업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진짜 아무나 피가 안 하는 거 알죠? 일단은 정말 그 전화가 오셨어요. 선배님 직접 먼저. 그 시기에 인기 있는 분들한테만 연락해요. 최고만. 이게 한 2주 전에 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너 내가 그 이번에 그 곡 하나 썼는데 그 영철이의 그 따르릉 있지? 그런 것처럼 난 쌈마이처럼 안 할 거야. 쌈마이라니. 어, 진짜. 아, 뭐 후배 곡 보고 그거지.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요? 아, 근데 정확하네요. 아, 근데 이제 뭐 이제 명수 선배님이 저랑 또 같이 DJ를 하잖아요. 오, 근데 이제 네. 선배님은 이제 본인 노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DJ를 할 때 호응이 달라요. 아, 내 노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곡이 없으니까 또 너가 곡이 있으면 음악 키는데 훨씬 나을 거라면서 저랑 그런 얘기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야 나래야 제목도 이미 나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르릉 야 이런 거랑 완전 달라. 그래서 선배님 제목이 뭐였더니 야 제목 독사과 이렇게 하고 독사과? 독사과 독사과인데 네가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한 입만 베어 물어가지고 그걸 계속 들고 나와 그게 이제 약간 좀 시그니처 아이템처럼 딱 들고 나와 그럼 선배님 독사과 하면 제가 백설공주인가? 야 뭔 소리야 백댄서가 백설공주 넌 마녀지 야 이거 해가지고 음반 싹 나오고 사과사의 광고 지금 우리는 딱 성공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님이 지금 이제 곡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나왔다고. 방금 수익 배분 문제도 얘기가 끝난 거예요? 선배님이 그래도 한 8 정도는. 8대 2. 근데 이제 뭐 선배님 작사료는 다 본인이 가지고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8, 제가 92 정도고. 100으로 봤군요. 100으로 한 거예요, 100으로. 92 대 8로. 92 줘야죠. 오 생각했는데. 아, 농담이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 한번 재밌게 한번 이제 만들어. 네, 근데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최초 공개네 독사가 나온다는 거. 아, 이거 처음 얘기해 본 건데. 아, 근데 저 예, 허경환 씨가 작년 한 해 활동이 좀 주춤한 이유가 다 따르릉 때문이에요. 왜 왜 왜? 아, 무슨 말이에요? 따르릉이 원래 이제 허경환 씨한테 간 노래였잖아요. 김영철 씨 노래죠? 예. 사실 이제 그 따르릉 이후로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없지 않았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때 이후로 좀 일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이에요. 노래 찾고 가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인원 노래가 아니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별로더라고 그래서 라디오스타 얘기를 했더라고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오빠 지금 여론이 괜찮다 근데 내가 오빠 이거 줄 건데 그냥 흐름상 이춤머리를 내가 이춤머리 해야 되니까 저기 SNS에 우리 노래 한 곡 한 소절씩 불러보는 걸로 해서 투표하는 척하고 나는 오빠를 줄 거야 아니, 줄 거라 그러니까 대충 영상을 찍었어요 따르릉 내가 네 오빠 야후후하하하 뭐 이렇게 야후후하하하 뭐 이렇게 아이고 요달성이에요? 요달 내가 네 오빠야 영혼 내가 네 오빠야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네 오빠야 후하하하 적용은 많이 보내죠 작업을 넣어서 내가 이제 보냈어요 네. 당연히 나 줄 거라 생각하고. 근데 김영철 선배가 영철 형이 너무 진지하게 부른 거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너무 진지하게 부르니까 댓글이 김영철은 진지한데 허경환은 너무 막다울이다 하면서 이제 막 다음날 기사에 김영철에게 따르릉이 갔다. 내심 또 잘 안 되겠지. 대박났잖아. 너무너무 너무 잘 됐잖아. 대박났어, 대박. 그 노래로 청와대 갔잖아요. 네. 네. 청와대도 가고 이제 뭐 시상식에서 허경환 씨 때문에 감사하다니 나는 짜증나. 저는 진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나고 어떻게 따르릉 소리만 들어도 짜증난 거야. 노래에서 지나가다 따르릉 하면 짜증난 거야. 술 한잔 따르릉 하면 짜증나고. 섞었네, 섞었어. 그래서 박현민 씨랑 지금 작업 중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현빈이가. 뭐예요? 박현빈 씨하고 곡을. 박현빈 씨가 이제 저희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형 진영이 잡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렇대 왕자니까. 그래서 이제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해서 형 비켜나세요 라고 제목을 아 따르릉 비켜나세요 그러니까 제목은 비켜나세요 내 사랑 비켜나세요 이걸 해서 노래를 안 들었어 비켜나세요 해서 야 진영이 잡으려는 준빈이밖에 없다. 오케이. 근데 네. 박지성 씨는 오히려 따르릉이 좀 불발되고 나서 이제 고소해하셨다면서요? 꼬시더라고요, 굉장히. 왜요, 왜요? 왜냐면 그 우리 허경환 씨가 사실 개가수로 굉장히 잔뼈가 굳잖아요. 여기 있죠, 있는데. 바로 이만 아닙니까? 있는데.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노래에 피처링을 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중간에 있어요. 네. 몰랐네. 중간에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저예요. 피처링을 했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전보전으로 지금 나갔는데 사실 피처링 박지선이라고 이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좀 화가 났던 일이 좀 있었다고요 아, 그 이후에 이제 허경환 씨가 근데 사실 있는 데가 생각보다 잘 됐어요 행사 많이 갔잖아요 개콘에서도 응원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동네 소소한 행사할 때는 있는데 뒤에 있는데 있는데 하는 여자 코러스 두 명이 필요한데 네. 좀 작은 규모의 행사, 동네 행사할 때는 나미 씨랑 저랑을 데리고 가고 방송이나 이제 큰 규모 행사할 때는 박현아 씨랑 장도현 씨랑 이렇게 합쳐 왔어요. 등장이 뭐냐면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영웅을 그러니까 행사들 남들이 너무 도와준다 백트전이다자 행사는 찍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방송은 이제 이게 카메라에 나오니까 어머머 그럼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등장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세요? 장도연 각희나한테 매달려서 나왔어요 등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실제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등장이 이제 되게 기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좀 해드릴게요. 네. 저 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현무 씨가 되는 시절에. 네. 오오 좀 기분 좀 있네. 있네.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제 제가... 노래를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있는 노래를. 지금 너무 떴는데요. 지금 빨리 좀 부탁드려요. 술 취한 줄 알겠어요. 아 경환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아 경환. 잠깐만요. 제가요. 황영과. 있는데 입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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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뒤에서 있는데 입맛으로 갑니다 미시가 너만 사랑하고 있는데 너만 기억하고 있는데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시 지켜온 뭐예요 원래? 원래 이게 코스가 뒤에서 나요 맞죠? 기억할 수 없나요?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뒤에서 있는데 사랑의 무에 오사 두서 두서 흘러가 모르지 조금만 기다려야 돼 이랬지 와 너무 웃기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사실 그 박명수 씨하고 박나래 씨가 다 디징을 하시는 게 좀 스타일이 좀 다르시다고요. 선배님을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 노래가 있다는 게 너무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이라는 게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개그랑 똑같이 한 시간 동안 여기 앞에 있는 관객들을 얼마나 재밌게 놀게 하느냐. 잘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지친다, 처진다 그러면 바로 본인 노래를 틀니까 사람들이 일단 본인 노래 나오면 그러니까 또 선배님 직접 나와서 노래까지 불러주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혼자 합니다. 혼자 하니까 혼자 하고 저는 뭐 제 곡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좀 처진다 싶으면 좀 벗어요. 밑에서 밑에서 일단 반응이 나오잖아. 반응은 있어요. 반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없는데 이거 찍고 노는 거랑 내려놓고 노는 거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지금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계시는데 촬영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찍고 계시면은 저는 연예인 박나래로서 여러분과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내리고 저와 함께 뛰어주시면 쓰레기 박나래로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랑 놀겠습니다. 쓰레기랑 놀겠습니까?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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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여기 이제 독사가까지 첨가되면 끝나. 독사가 나오면 이제 난리 나죠, 아니, 진짜. 아니, 신나면 끝이에요. 모두 소스를 다 갖다 뒀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나 너무 좋아요. 다 불어넣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 대목 못 만들게 해드릴게요. 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저 소스랑 소스 다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이제 저 예전에 저 그 원준거 행사를 갔는데 나래 씨가 먼저 하고 그 제가 다음 타였는데 나래 씨가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요? DJ 박스 위에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만 보이는 거 뒤에서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우 춤추는 걸 좋아해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저런 말 하면은 뭐 예, 노래가 있어요. 월킥 같은 거 있어요. 기믹투미어 월킥 막 이러면은 자 여러분들 자 올라가고 골반 한번 흔들어 봅시다. 기믹투미어 월킥 기믹투미어 월킥
내려와가지고 와 보셨냐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니 밑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하지마! 하지마! 위에 있으면 다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나른 시간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추잖아요. 네. 그 다음 DJ가 숨어와가지고 와서 이제 꼬잡고 그러니까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DJ분한테 너무 죄송해요. 왜 그 무대에서 이걸 하냐고 이렇게 하겠지.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 인터넷에서 디제잉하는 모습이 진짜 재발견이라 어, 이쁘죠. 아, 그래요. 이거 봐봐.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건 사진입니다. 아니 한번 했구나. 네, 포토샵을 좀 하긴 하는데. 오! 강나래 맞아요? 오! 아니다. 이거 나래씨 맞아요? 포토샵 했지? 아니, 아, 미리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아, 더 땡겨봐요, 더 땡겨봐요. 작년. 하영우 씨 땡겨봐요. 아니, 진짜. 작년. 작년이에요? 작년 우리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아시죠? 어머. 그때 이제 부산에서 디제잉했던 건데. 저분 좀 좀 불러주면 안 돼요? 저 표정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제, 나래 씨? 이제 느낌이 이제. 나래 씨가 옆에가 좋아요, 원래. 옆선이.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옆선이. 강나래.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옆선이. 강나래. 이와 어쩌면 바로 그냥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저 분위기가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아 근데 그 나래 씨의 그 열정이 아 진짜 그 뭐 보여요 무대. 아니 진짜 무대에서 아, 진짜 열정적이에요. 조세호 씨도 좀 그 DJ로 행사하시다가 무대에서 쓰러진 적 있다고요. 뭐 DJ 있어? 저 한 적 있죠. 네. 제가 그 양배추 시절에 양배추 시절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팅이 좋으나 약간 좀 조급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 그래요? 제가 의욕이 과다. 의욕 과다의 조급함. 비슷하네요, 하지만 파이팅은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나가서도 막 춤도 열심히 추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실장님이 야, 너 DJ하면 잘할 것 같다. 관심이 있니? 근데 저도 막 춤추고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약간 개그계의 싸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진짜 오리지널 DJ를 제가 1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가 싸이언의 챔피언, 두 번째가 커버의 티스, 세 번째가 원투의 자웅덩이. 완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15분 정도를 제가 그냥 다이팅으로 보내겠습니다. 무조건 달리는 걸로. 네. 집에서 연습을 하고 와라. 근데 저는 몇 번 선배님들이 하는 것도 보고 해서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날짜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잠시 후 개그맨 양배추 씨 무대가 이어집니다. 네. 딱 이제 무대 뒤에서 준비했죠. 딱 이제 무대 밑에 있다가 딱 올라가면서 음악집에서 싸이 형이 채면 빵빵 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배추 양배추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추 양배추 배추 파이팅! 좋네요 파이팅. 동돌개 동돌개 좋네요 파이팅. 동돌개 동돌개 모두 왜 축제 난리가 와 좋아 동돌 흔들어 좋았어요. 좋네. 뭐 45초.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바바바 에브리바디.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지쳐 이런 말 지쳐. 자 원투의 자웅덩이. 자 손머리 비한데 심장에서. 심장에서 아빠고지. 그만 그만. 손머리 위로. 자웅으로. 그리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경고까지 나왔어. 경고까지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아, 근데 너무 달렸어. 너무 달렸어. 아니 근데 저 제가 이거 저기 오늘 인터뷰 내용을 쭉 한번 보다가 야 이거 박선 씨가 연애를 한 이게 최초 공개인데. 최초 공개인데. 그러니까. 아, 지금 하고 있어? 아니,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안 하는데, 10년 전 박선광 얘기만 자꾸 했잖아. 개그분들 얘기도 안 하기로 많이 많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서 속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5이니까 몇 년 전에 진하게 또 제가 연애도. 연애를 하셨고, 했습니다. 네, 지금 끝났지만. 아니, 지금 끝났어요? 지금은 끝났어요. 연애 기간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만나셨어요? 한 3년 만났어요. 3년? 그러면 거의. 언니 성공했다 진짜. 3년 만났어.
사이에서는 쉬웠나 봐요. 이게. 아니 그게 몇 명의 그 이제 개그맨들끼리 수건 사업처럼 몇 명 있거든요. 박지선, 김민경, 오나미 이렇게 가지고 빨리 연애해야 된다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남자는 아닌 것 같네요. 왜냐면 난 박성광이랑 두 달을 만났어. 이제 두 번째 남친이 됐는데. 근데 제가 헤어졌어요. 제가 이제 차인 거죠. 아, 진짜요? 제가 차였어요. 차이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또 오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3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정말 이별하니까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되더라고요. 네, 모든 노래가 다. 그죠? 모든 노래가 다 내려갖고 자꾸 내가 울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영화 속 주인공처럼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친구 회사 앞에 찾아갔어. 찾아갔어요. 노래 가사다. 멀리서 봐야 돼. 자동차를 끌고 갔는데 제가 그때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자차도 없고 엄마 차로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회사 앞에 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중주차를 하고 제가 있었어요. 이중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왜냐면 그냥 가서 서 있으면 내가 눈에 띄니까 숨어 있으려고 차 끌고 갔는데 시동을 끄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차를 퉁퉁퉁 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자기 나가야 된다고 차 좀 빼달라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차 좀 빼달라고 계속 퉁퉁퉁 치시는데 예 그러고 이게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시동이 안 걸려. 왜 안 걸리지? 이게 시동이 왜 안 걸리지? 아, 빨리 차 빼세요. 막 귀도 갑자기 부슬부슬 하고 시동은 안 걸리고 하는데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아저씨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운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엄마한테 여기 오라 그러면 또 엄마가 동생같이 여기 왜 왔냐. 그만 있지, 여기 또 기어왔어? 또 남자 안 물어보려고 이렇게 혼날까봐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막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너무 서러운 거야. 내가 좋은 일로 여기 온 것도 아닌데. 너무 서럽다, 진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몇 개월 만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시동 좀 걸어줘. 아이고! 이게 여기 앞인데 시동 좀 걸어줘서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시동을 걸어줬어요. 트로트 노래 제목 같다. 시동 좀 걸어줘 진짜 괜찮다. 핸들 락이란 게 있대요. 핸들 락이 걸려가지고 그 친구가 나는 막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 친구 나오자마자 1초 만에 이거 푸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또 멋있어 보이고. 잘 됐어요? 됐어? 시동을 걸어주고 들어갔어요. 그냥 다시 업무를 하러. 그리고 얼굴을 봤더니 나는 이제 몇 개월 동안 못 먹고 막 이제 얼굴이 파리해졌는데 그 친구는 포동포동하더라고요. 얼굴이 안만 잘못했어요. 나는 나랑 헤어지면 좀 자연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도심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동 좀 걸어줘서 나중에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시동만 정말 걸어줘. 좋네. 그냥 시동만 걸어줬다. 근데 헤어지면은 찾아가고 이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시동만 이렇게 걸어놓고. 그 좋네. 이 노래 좋네. 다니자고. 그러면 뭐 노래를 바꾸자. 시동 좀 걸어줘로. 이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독서가에서? 그럼 저도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박지선 씨 그러네. 그러네. 이것저것 다 껴넣죠 뭐. 그냥 시동 좀 걸어줘는 박지선 씨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2018년 최고의 예능 P라고 해서 4분 했는데, 진짜 이분들 에피소드 하나하나 만들어도, 시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사실 각자, 혹시 뭐 좀, 피사이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내가 뭐 예능 P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별건 없고, 아까 DJ라면서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미국에 트워킹이라는 장르의 댄스가 있거든요. 진짜 트워킹. 이거는 정말 제이 블랙 씨도 제이 블랙 씨 진짜 제이 인정했어요. 트워킹 진짜 잘한다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트워킹 한번 트워킹 저 춤이 진짜 되게 어려운 춤이거든요. 이게. 배우신 거예요? 근데 좀 제가 좀 이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묘하게 또 이국주 씨랑 장르가 달라. 잘해 진짜 잘해. 그 승마 의자 있잖아요. 아니에요. 미국 춤입니다. 지금 많이 놀라신 것 같고. 확실히 미국에서만 쳐야 되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뒤쪽에 있던 카메라 감독님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트워킹이 배우신 거예요? 배운 건 아닌데 배울 걸 그랬나 봐요. 내가 갑자기 왜 일어났죠 지금? 왜 일어났어요? 말린다. 외국 아티스트들은 많이 춤을 추는가요? 정말 많이 추죠. 박경수 씨도 추고. 엄청 많이 추죠. 경환 씨, 경환 씨는 좀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혹시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뭐 저런 춤 다음에 하기가 되게. 저런 춤이라니요.
유명한 댄스예요. 스몰킹이요. 아, 이거 내가 늘 보면은 허경환 씨가 네. 다른 분이 웃기면 그거 잘 안 보더라고요. 다음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네. 저도 사실 이제 뭐 개그맨으로서 웃긴 춤을 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그게 보여주 뭐 저한테 원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이제 보여줄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거 있어. 옛날에 이제 자 올해 그 예. 각자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제가 준비한 춤을 네, 좀 약간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약간 시간 되시나요? 시간 되시나요? 춤 추세요. 춤 추는데 시간 없이 테이프 없대. 클로징 때 클로징 때 테이프 좀 더 늘려봤어요. 딱 10초 안에 끝내주세요. 10초 안에 자서춤이라고 같은 분위기 같은 분위기 못했냐고요.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같은 분위기 못했어요. 아, 이거 새로운 춤입니까? 네. 음악이 좀 나와야 돼요. 하고, 잠깐만.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안 보면. 아, 나쁘지 않아요. 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춤 맞아, 춤 가서. 아니, 왜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둘이 안 맞는데. 내 스스로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아. 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이고. 자, 오늘 아주 진짜 네 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각자 올해 목표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먼저 나래 씨가 먼저. 네, 나래 씨. 아이고, 저는 뭐 큰 목표랄 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열심히 하면서 또 유쾌한 웃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환 씨. 예, 네, 저 오늘 저희 토크가 한 40개가 있었는데 많이 못 보여줬어요. 네. 아시고요. 그리고 제 고향이 KBS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KBS인데 KBS에서 활동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경환 씨는 많이 보고 싶어요. KBS에서 많이 활동하겠습니다. 아, 지선 씨도. 아,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굴 많이 비추고 좀 활동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2018년에 또 우리 지선 씨. 뭐 포털을 뜨겁게 지선 씨의 소식으로 좀 가득 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뭐 열애로도 어떻게든 또 저는 뭐 오늘 또 함께 저도 한 사람으로서 출연해서 너무나 또 좋고 그럼 어떻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남주. 아, 그리고 진심으로 올해는 나래 씨도 그렇고 다들 좋은 짝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얘기다. 네 진짜. 가까운 데서 찾아요. 네 가까운 데서 네. 둘이 벌써 한 10년 전 부부가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 진짜 너무 조세호 씨 너무 좋은데 마지막 테이프 너무 짧은데 끝까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같은 종족이에요.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저그 같은 거. 아쉽다. 맞아요. 예. 아, 그래서 저희는 다른 종족을 찾아요. 다른 종족을 찾아서. 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자 어쨌든 정말 네 분과 함께해서 예, 너무너무 저 즐거운 예, 오늘 해피를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예,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텅 비어있는 교실에 어색한 적막 원래 교실이 이렇게 작았었나 잠시 추억에 잠겨본 졸업식 전날 나는 아직도 기억나